그 진심이 담기지 않은 행위는 그것이 설사 선한 일일지라도 부끄러운 자기 자랑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드러내면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이들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잠깐만,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아이고, 찍지 말아요. 아, 제발 찍지 마세요. 아, 찍었어. 박수 뒤에서 맞아. 그러나 사랑 앞에선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넉넉하고 후한 곳 안나의 집입니다. 왜 그렇대요? 그래프지 마세요. 그래프지 마세요. 카메라는 멀리하지만 밥상 머리에서 정이 난다는 말을 한번 믿어봅니다. 이거 마시세요. 떡볶이.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지만 맛있어요. 싸요.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식판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다가 또 만남 제작진과의 동행을 청해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요. 저희를 보고 싶죠. 저희를 그냥 노숙자라고 생각하시고요. 노숙자 사랑하는 듯이 사랑해요. 상처받는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힐링 로드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와의 만남을 신부님이 특별히 허락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나올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하면서 이거 많이 봐요. 사람들은 전일 보면서 전일 하고 싶어요. 전일 또 보면 또 하고 싶고 반대로 나쁜 일 보면 사람들은 나쁜 일 하도록 노력해요. 그냥 쉽게 따라가요. 전일 있을 수 있도록 또 전... 안녕. 얘들아. 인사. 큰아들. 제일 먼저 왔던 애요. 한잔한 방 찍어주는 거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빠를 위해서 돈 많이 벌었대요. 경기 지역의 저녁 급식소로 더 유명하지만 2년 전부터 안나의 집은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학습과 생활을 돕는 든든한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급식 이용자 수 14만여 명, 봉사자 수만 해도 7,600여 명이 이르지만 그 시작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1998년에 IMF 생겼을 때 갑자기 실직자, 노숙자 많이 생겼습니다. 노숙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저씨 내일 식사 어떻게 할까요? 못 먹어요. 아이고 그러면 굶을 거예요. 아 그럼 3일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3번 식사하고 3번 하다가 아저씨 내일 식사 어떻게 하실까요? 못 먹어요. 아이고 이거 안 돼요. 4번 해보자. 또 5번 6번 지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데 뽑아주시네요. 1990년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온 지 어느덧 23년. 처음엔 달랐어도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다 보면 어느새 서로 닮아진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에이, 잠깐만요. 카메라 보자. 뒤로, 옆으로, 꽃 똑같이 그거. 머리 비슷하게. 색 비슷해요. 우리 닮았지?
옆모습이 똑같아요. 불러주세요. 안젤라 불러주세요. 안젤라 불러주세요. 정부터 주다 보니 신부님에겐 누구나 친구이고 친구를 닮아간다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